안녕하세요. 널싱 제니입니다. 박미연입니다. 네,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CPA 마지막 섹션인 BEC를 86점으로 패스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모든 시험이 끝났어요. 네, 종강날에 이제 시험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두 배로 좋았죠. 이제 회사 들어갈 때 가뿐히 들어가실 수 있겠네요. 네, 좀 부담이 덜 하죠, 이제. 사실 안 붙고 들어와도 되지만, 한국인 마인드에서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게 2022년 5, 6월경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우선, 4개 섹션을 다 패스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희는 그 점수 발표 날에 파티를 소소하게 했었죠. 저 종강 파티이자 시험 축하 파티. 그렇죠. 이제는 졸업식만 참석을 하게 되면 저는 대학원 생활도 끝이고 CPA 수험 기간도 이제 끝입니다. 일단 점수가 나오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나스바에 연락을 해서 제가 메인주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 메인주의 시험 성적을 뉴욕주로 트랜스퍼를 요청을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25불만 주면은 뭐그 다음 날에 이제 바로 뉴욕 보드로 스코어가 트랜스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옛날 옛적에 이거 CPA 시험 알아볼 때 메인주로 시험 본 거를 언제 뉴욕에 옮기느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시험 본걸 바로 옮기느냐, 아니면 메인주로 라이센스까지 따고 아, 옮기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게더 쉬운 거죠? 제가 알아본 결과 메인주는 이제 시험 응시 자격은 조금 낮은데 라이센스 취득이 뉴욕에 비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국 분들은 메인으로 시험을 본 후에 뭐 워싱턴 주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로 스코어를 트랜스퍼해서 라이센스를 많이 응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주로 시험 보는 거는 거의 걱정할 이유가 없네요. 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걱정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복잡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뭐 스코어 트랜스퍼도 매일 한통 보내니까 바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뭐 요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축하 레터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요청을 해놓긴 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BC 시험은 저는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처음 응시 날짜는 5월 8일이었는데 뭐 학교 기말고사 기간 또 부모님이 좀 미국에 놀러 오셔가지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하다 보니까 5월 12일로 이제 한번 연기를 해서 시험을 응시를 했고요. 또 공부 기간은 3월 레귤레이션 끝나고 한두달 정도 본것 같아요. 7주에서 한 8주 정도? 그럼 이제 네 과목을 다 봤으니까 네 과목을 난이도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파레가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 오딧, 그 다음 레귤레이션, 그 다음 BEC 순인 것 같아요. 순서대로네요. 시험 본 순서. 그쵸, 그쵸. 보통 또 그렇게 많이 난이도를 좀 체감을 하시는 것 같고 보통 오딧이랑 파레를 끝내놓으면 뭐한 7, 8분 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BEC도 절대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되는 과목인 게 양이 워낙 방대하고 좀그 에세이도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세 개? 그게 좀 만만하게 보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과목과 가장 큰 그쵸, 차이점이죠. 그쵸.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뭐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 되지만 BEC는 이제 리튼 커뮤니케이션 즉 에세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말로 이해하고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모든 토픽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공부를 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뭐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은 뭐 에세이가 어떤 게 토픽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게 조금씩은 나오거든요. 그런 거 봐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에세이 쓰는 거는 따로 연습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에세이 작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보통 말하는 템플릿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토플 라이팅처럼 그것만 몇개좀 숙지해 가시면은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영어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베커에 나오는 멀티플 초이스보다 저는 조금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커가 더 어렵다. 다른 과목도 그랬죠? 다른 과목도 다 비슷한 분위기였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IT 문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서핑을 해보니까 IT는 문제가 덤일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앞으로는 좀 더 늘릴 생각인가 보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IT를 물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열이면 아홉 정도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덤이 처리하고 애들이 어느 정도로 문제를 푸는지 좀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2024년 시험은 BEC라는 섹션을 세 개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섹션이 이제 IT예요, IT. IT에만 한 섹션을 이제 할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T를 이제 파고 싶은 회계사들은 IT를 응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오디터나 어카운턴트 중에도 IT 스페셜라이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EC가 2024년부터 다른 섹션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섹션들이랑 똑같이 저는 백허로만 공부를 했고요. 총 챕터가 6개인데 한 챕터를 일주일에 다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마지막 학기에 수강한 과목들이 뭐 관리, 회계,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엄청 많이 오버랩이 돼요, BEC랑.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6챕터를 끝내고 나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이 2주간 저는 문제풀이를 하고 리튼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같은 걸 찾아보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 직접 써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멀티플 초이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0문제 정도 푼 것 같아요. 그럼 백허에 있는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아니요, 백허에 있는 문제, 테스트뱅크에 있는 문제는 양이 워낙 많아서 파레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은 다 풀었던 것 같은데 뭐 BEC랑 레귤레이션으로 갈수록 조금 저도 헤이해진 건지 다 풀진 못했어요. 섹션당 뭐 한 500, 600문제 정도 푼 것 같아요. 그게 온라인으로 액세스 되는 거라서 네. 엄청 양이 방대하거든요. 네네네. 시험 직후에 제가 느낀 바는 뭔가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워낙 좀 성격이 조심스러워서 뭐 시험 보고 나서 붙은 것 같다,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BEC가 끝나고 난 후에는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붙을 것 같다. 우리 시험 발표, 시험 점수 발표 날 파티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웬일이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ARCP의 시험은 응시자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시자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 정도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힘들겠지만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이제 시험을 4개를 다 패스했기 때문에 스코어 트랜스퍼를 해둔 상태고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한국에 가서 쉬다 오고 싶어요. 대학원 졸업도 했겠다. 이제 한 5분 응선은 넘은 것 같거든요. 9월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1년 경력을 쌓고 뉴욕주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1년만 일하면 나와요? 1년 경력이 필요하죠. 네. 뉴욕은 또 에틱스 시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주랑 다르게. 그래서 1년 경력만 쌓으면은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금방이네요. 저희가 미국 온 지도 이제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저도 직장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남편은 대학원 다니면서 CPA 공부하고 정말 둘 다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도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둘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가면은 금이환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이환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저희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험 준비하면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다 척척 붙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 메일로 문의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는 뭐 회계사 브이로그? 이렇게 돌아올까요? 그러면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